딱 봐도 이제 소방복처럼 생겼잖아요. 우와, 오 진짜. 오, 브레이브. 비가. 상중하로 치면 극상이 최고죠. 직업입니다. 심지어 비건, 비건, 비건. 비영리 단체 및 활동가를 위한 공간 플랫폼 지원 사업으로. 우와 이거 되게 좋다. 우와. 이럴 때 이제 업무 지원으로 특별히 모셨습니다. 아. 청소. 아 같이 하는 거죠? 네. 교육감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아, 저 오늘 또 공공기관 면접 온다 그래가지고 딱 이런 느낌으로.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젠틀한 이미지. 목소리를 왜 이렇게 까지요? 신뢰성. 네. 무슨 임원같이 하고 오셔서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도. 교수님 출근시켜! 자! 오늘 뭐 하는 데인지 알고 오신 거 맞죠? 아, 공공기관. 네,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을 위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회적 가치, 진심인 제가 바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빨리 출근시켜! 으쌰!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인턴 조충현입니다. 먼저 저희 진흥원 우리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고 계시나요? 사회적 기업을 진흥하는 곳 아닙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법률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2007년도에 제정 시행됐고요. 네.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는 사회 서비스나 취약계층 고용,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 기업들을 이 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저희 진흥원은 그런 사회적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본부장님,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야, 너무 훌륭하십니다, 진짜. 예. 팀장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홍보팀장님도 그렇고. 예. 부산에서 열리는 사회적 기업 박람회를 저 다녀왔는데. 사회적 기업들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고, 또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예. 예, 장이었죠. 너무 그래서. 좋았어요. 저희 기업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리를 찾는다는 거에서 저희는 너무나 반갑고 생각하고 많은 시민들한테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굉장히 많은데 네. 정말 저희 기관을 뭐 특별하게 지원하신 이유가 약간 엄마의 마음? 예. 저도 저 아이를 키우지만 정말 시작하는 그 어려운 사회적 기업들에서 어떻게 또 성장시키고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는지 어떻게 이유식을 만들어서 먹이는지 소고기가 몇 그램이 들어가는지 사회적 기업가의 엄마라는 표현을 제가 처음 들었는데 적합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조충현 씨는 우리 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경험해보면 좋으실까요? 저 약간 중추적인 거 핵심적인 거 그 센터 이런 거 좋아하고 약간 홍보, 그런 홍보팀 홍보 모델 같은 걸로 좋아하죠. 아 그러게 우리 홍보팀장님 손에 털이 저만큼 있어. 야 저랑 뭔가 SV 들어보셨나요? SV요? 소셜 밸류. 제 머릿속에 SV밖에 없거든요. 거의 맞았어요. 맞아요? 소셜 밸류. 잠깐만요. 인덱스? 오 맞아요. 진행시켜. 사회적 기업들의 기업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측정들을 통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좀 제시하고 네. 그 결과들을 활용해서 사회적 기업의 대외 신뢰도 구축하고 또 외부 기관 자원 연계들 하는데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지표들을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이것들 다 진행들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허투루 쓰지 않는 이런 네. 것들을 지표로 만든다. 네. 그리고 거기서 약간 기업들한테 당근과 채찍도 줍니까? 네. 저 그거 좋아해. 네. 당근 채찍 그죠? 정말 주력하고 있는 건 저희가 창업 지원이랑 성장 지원 파트거든요. 네. 그건 어떠세요? 뭐 그 정도 뭐 이렇게 쓰요. 네. 매년 단위로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해서 아까 인큐베이팅 하고 엄마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업무를 하시게 될 거고요.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계속 손 눈이 지금 팔로 보여주고 어쨌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리로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중요한 글로 진행시켜.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기업 진흥원의 인턴 조충현입니다. 안녕합니다. 열심히 진행시키겠습니다.
저쪽 끝에는 이제 인증평가팀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돼요. 가운데는 저희 창업지원팀, 주로 이제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과 소셜벤처 지원사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되게 좀 중요한 일일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성장지원팀이 있는데 전국에 총 18개 성장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확실히 하는데 여기 뭐예요?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에 졸업하신 그 사회적 기업 제품들이에요. 쌀도 있고 뭐 이게 책들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뭐 가방도 있고. 이거 딱 봐도 이제 소방복처럼 생겼잖아요. 우와 그러네. 네. 오 이걸로 그걸 만든 거예요? 실제로 이게 폐 소방복을 활용해서 만든 제품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분은 실제로 소방관들이 처우 개선하는데 사용. 그럼 이거 라이터 이렇게 해도 안 타요? 오 진짜. 저희 사회적 기업과 유성 사업은 미창업자부터 저희가 3년 미만의 사업자를 갖고 계신 초기 창업팀까지 참여하실 수 있으시고요.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사업화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시면 인큐베이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10월에 저희가 육성 사업을 하는데 성과 공유 대회를 좀 진행을 해요. 10월이 마지막 날. 맞습니다. 10월 31일. 네네. 제 생일이에요. 아, 몽? 몽이에요? 사회적 가치를 이루려는 꿈을 담아서 슬로건은 몽으로 정했고요. 올해 테마는 뭘로 가면 좋을지. 제가 오늘 의상도 약간 뭔가 휴가지 같은 느낌도 있고 해서 푸른 바다에 걸맞는 뭔가 파도. 또 뭔가 있어 보이는? 갈매기? 아니! 웨이브! 뭔가 파도의 물결처럼 사회적 가치에 전해진 어떤 영향력을 펼쳐지는 제가 볼 때 몸보단 난 것 같은데 육성 사업이다 보니까 호텔처럼 육성급 클래스? 약간 육성급으로 우리의 창업팀들은 VVIP다 그렇죠, 육성급이다 저는 생각했을 때 약간 비상? 그 생각했어요. 코로나로 많이 움츠려져 있었는데 이제 조금 나아가는 네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웨이브! 별이 6개! 비상! 저희 소셜 캠퍼스 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무 공간에다가 네. 무료로 본관이나 아니면 사무 기기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야 임대료 그냥 빠지는 거네요. 네, 임대료. 전기세는? 전기세도 수도도? 네, 수도세도 다 비품 다? 네. 와,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저희가 마침 이 키트를 만들고 있어요. 기업들의 이제 상품으로 이 키트를 새로 구성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그냥 제 취향으로? 네네네, 마음에 드는 걸로. 그러면 이걸 키트를 만들면 여기 방문하시거나 관계자분들한테 또 이렇게 네, 선물로 드리죠. 그러면서 또 그 기업들도 홍보가 될 수 있는 아, 네, 맞습니다. 와, 그럼 제 이 하나하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그리고 가셔서 현재 이제 입주하신 분들의 기업분들의 이런 만족도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는지 조사해가지고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럼 좋겠습니다. 저 솔직하게 다 전달해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중간에 좀 그분들 입장과 우리 성장지원팀의 입장을 생각해서 좀 제가 좀 걸을까요? 조금만 안녕하세요. 저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인턴 지원 나온 조충현이라고 하는데요. 지원 사업 당선되신 분들께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게 뭐 있습니까? 기업분들 오시면은 네, 예. 방명록 여기 작성해 주시고 예, 예, 예. 자리 안내까지.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 방명록에 있네.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앞으로도 또 파이팅 하시고 저쪽 앉으시고 네. 또 오셨나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네, 뭐, 축하드립니다 먼저. 예, 먼저 여기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네, 방명록 이름 쓰시고. 지원금도 받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좋아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어디다 쓰시려고? 사업하는데 잘 써야지. 아, 제투제 알겠습니다. 네, 자리 앉으시고요. 실제 이제 첫 미팅에서 솔직한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왜냐면 기업이나 기업들이 졸업을 할 때 스스로 홀로설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 역량이나 성장에 관련된 지원을 해드리는 게 주요 저희의 미션입니다. 여기 졸업하고 나간 기업 중에서 상당히 잘된 기업도 많아요. 매출이 뭐 100억 이상 나오는 기업도 많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진짜 뭔가 그런 기업의 CEO분들 보면은 자식 같은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 제가 이렇게 늙어보입니까? 자식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표현이 제가 진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살아난 지구. 아 살아난 지구가 지구 살아나라고? 네 살아나라고. 아 세계도 친환경이고 네 효과도 네. 좋고 그 성능도 좋고 플라스틱도 사용 안 해도 되고 그 공공기관 일단 먼저 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공공기관부터 먼저 가야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괜찮다 싶으면 이제 그런 진짜로 뭐 학교 기숙사를 넣던지 아예 돌아가는 아이고 제
자연의 벌이다. 친환경 비누 만들기, 비누. 샴푸바 만들기, 또 교육용 키트로 개발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교육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문화센터도 다니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 네, 그런 문화센터에도 네, 어머님들하고 어머님들, 같이 네. 아이도 같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서바이즈 하는 거잖아요. 아이하고 먼저 즐거운 추억 만드시라고 먼저 세트 하나 한번 증정해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또 SNS 올리고 네. 사회적 기업 또 진흥원의 네. 인턴 조충현이라고 합니다. 네. 아, 제가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되면은 또 가짜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가치가 저희는 미얀마 여기 대표님은 이제 베트남 이제 이주민 여성이어가지고 아~ 네, 이렇게 연결점을 좀 찾아가지고 제품으로까지. 잠깐만 그럼 커피랑 티랑 이게 맛이 괜찮아요? 네. 어이 맛있네요. 어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좀 마음에 드시는지 일단 그 만족도 조사도 제가 또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만족은 하시는지? 네, 너무 만족하고. 어떤 면에 만족하십니까? 일단 이렇게 좋은 사무실을 또 제공도 해주시고요. 와, 진짜 전망 자체도 그렇고 네. 뭔가 창조적인 생각들이 막 나올 것 같은 느낌? 네. 상중하로 치면? 상이요. 상. 극상이요. 극상. 네. 극상. 극상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버려지는 감귤이 45만 톤이 생산되면 그중에 9만 톤이 버려지거든요. 그 맛있는 감귤이 버려져요? 작거나 크면 아니면 색깔이 좋지 않거나 당도가 떨어지면 비상품 감귤로 분류가 돼요. 향기로 풀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냄새 스멜 또. 네. 오 좋다. 오 이거 향. 항균 99.99% 나오고요. 우리 감독님들 진짜 열심히 뛰셔가지고 이거 좋아요. 왜 겨드랑이 살살살 어때? 괜찮지? 진흥원 만족도는 어떠신지요? 최고죠. 자, 이거 키트 안에 또 넣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제주 감귤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네. 탈취 방향제 천연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옷이 있네. 계신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는 의식주의 지속가능 의미를 더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라서 예. 잠옷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사회적 가치가 들어가는 게? 저희는 환경적 가치로 환경! 환경적! 아, 제가 보니까 뭐 상장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좀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서도 네.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거는 저희가 유기농 순면으로 베개 커버 만들고 있는데요. 베개 커버? 네. 1년밖에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게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요즘 기대를 하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밟아가는 단계. 아 그럼 약간 홍보가 좀 필요한 느낌? 아 네. 맞습니다. 홍보가 약간 부족한. 네 맞습니다. 저 일단 제가 이거를 키트에 넣어가지고 네네. 저희가 사회적 기업 진흥원의 이 키트 제작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스카프. 아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야 이거 보자기는 아닌데 이거 싸가면 또 느낌 있겠다 그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드네. 야. 제가 진짜 꿀단지처럼 이제 바리바리 쌓았습니다. 그냥 뭐 보따리인 줄 아니에요. 이게 스카프. 요게 쌓았어요 제가. 자 보면 여기 탈취제도 있고요. 그리고 남보라 씨. 네, 미혼모분들이랑 또 그런 사회적 기업 일을 하시더라고요. 직업입니다. 심지어 비건. 이거 그냥 봐봐 가죽 같죠 진짜. 조충현 키트를 어떻게. 네 높으신 분들께 제가 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힘을 받았으니까 그런 기운을 또 저희가 우리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좀 드리기 위해서 네. 게임을 좀 저희가 대신 이거는 그냥 게임이 아니에요. 와~ 야, 찐 리액션이다. 와~ 야, 매직비. 야, 일심동체 게임이다. 자, 첫 번째 제시어 갑니다. BTS. 너? 하나, 둘. 어? 셋! 괜찮아요, 저도. 두 번째 제시어. 하트! 하나, 둘, 셋! 셋! 저 요걸 원했거든요. 요런 그림 감사합니다. 네. 자, 제시어 드립니다. 사진기! 하나, 둘, 셋! 이거 다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소감 한 말씀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자 제시어 드릴게요. 커피 하나 둘 셋 셋 정답. 저희가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고 사회적 가치에 진심인 기업이니까 예 이거는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팀장님께서 전 직원 회식해 주시는 걸로. 아, 이 훈훈한 마무리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소백의 사진기가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을 담겠습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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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근데 뭘 들고 오신 거예요? 오늘? 아, 오늘 촬영 집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또 이게 집들이 선물로 아, 이거 갖고 와야죠. 피디님 뭐 안 갖고 오셨어요? 뭘 안 갖고 와요? 뭐라도 갖고 와야죠. 아, 오늘 집에서 촬영한다는 진짜 이거 완전 집인데요? 제 꿈의 단독주택에서 하는 건데 약간 이렇게 마당 있고 뭔가 아 소나무 기가 막히다. 동남가 같이 뭐 즐겁게 함께 뭐 즐겨 룰루랄라 할 수 있는 그런 제 고등학교 그 동창주하면 동락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손동락. 잘 사니? 비영리 단체 및 활동가를 위한 공간 플랫폼 지원 사업으로 다음 세대 재단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야, 와 이거 되게 좋다. 와, 야, 야. 안녕하세요. 네, 인턴 조충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요거는 제가 또 집들이 또 손해주셨습니다. 일 지내시라고. 네. 그걸 또 이제 업무 지원으로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네. 인턴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아, 일을 좀 확실히 하긴 하죠. 다음 세대 재단은 어떤 곳인가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게 보면 키워서 인큐베이팅. 네, 인큐베이팅 해주고 태어난 분들을 또 잘 또 이렇게 키워주기도 네. 하고 이끌어주기도 네.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비영리 생태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비영리들도 인큐베이팅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비영리로 이 세상을 한번 멋지고 좋게 만들겠다는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게 저희들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그 사회적 기업이랑 비영리 네. 단체랑 그 뭐가 다른 겁니까? 비영리는 좀 어려운 말인데 수익에 무분배성을 가집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지원해 드리려 왔는데 제가 네. 강의를 하 드리려 그러니까 그럼요. 아니, 제가 오늘 이거 기본이요. 아니 뭐 집들이 기본. 아, 기본 아 이건 그러니까. 기본은 해야 됩니다. 아. 수익을 자기 마음대로 배분하거나 쓸 수 없다. 그래서 수익이 남으면 비영리는 그 수익을 다시 비영리의 목적 사업에만 쓰게 돼 있어요. 아, 재투자를 하는. 재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 기업 사회공헌의 파트너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이런 거고요. 법적 기준 같은 것들이 또 있나요? 비영리 스타트업에 대한 기준이나 법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비영리로 세상 한번 멋지게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 시작할 때 응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보세요, 신발 보세요. 배트맨 있고, 캡틴 아메리카. 네, 영웅이 예리하시네. 스파이더맨, 이 시대 영웅. 맞습니다. 야, 세상을 구하자는. 아, 이런 느낌으로. 네, 네. 세상을 구하자는. 이제 오늘은 아마 많은 비영리 스타트업 팀들을 만나시는 일들을 좀 지원해 주실 거예요. 네, 1일 인턴으로 오신 조충현 인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생태계! 임팩트를 만드는 인턴! 조충현 인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두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가치 연결팀에서는 비영리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임팩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치 연결! 청장 지원팀에서는요, 일단 이 동락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임팩트! 선배님 오늘 제가 어떤 일 하는 겁니까? 오늘 마침 딱 새로운 팀이 좀 오세요. 환영식을 좀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입주해 있는 팀들의 오키스아워에 같이 좀 참여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팀들이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업무 지원 왔으니까 네. 확실히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여기 뭐예요?
네, 2층은 비영리 스타트업들이 이제 근무를 하는 공유 사무실입니다. 공유 사무실. 네. 부쩍부쩍. 아, 그럼 여기에서 팀들이 여기서 네, 일을 하시면서 네, 일을 하게 되는 공간입니다. 팀들이 여기에서 좀 쾌적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청소를 조금 도와주시고 이제 환영의 느낌이 나게 이제 키트와 이제 조금 꾸며주시는 거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청소를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새로 들어오는 이제 업체들. 네. 아, 비영리 스타트업. 비영리 스타트업. 네. 오. 여기 거쳐간 기업들이 몇 개죠? 33개 단체가 저희가 육성을 해서 거쳐갔습니다. 아, 33개 네. 스타트업, 비영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네. 오, 그러면 이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비영리 사회 문제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네. 활동하는가를 주로 보고요. 아, 진정성? 네. 아. 그리고 어떤 사회 문제, 얼마나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활동하고자 하는지를 보고 혁신성 관련해서는 얼마나 새로운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팀을 선정을 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나 이거 집에서 이런 이벤트 해본 적 별로 없는데 야,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네. 아. 아니야, 콩이 그래. 그러니까 지금 테이프 여기 이쪽에 여기. 자, 완성했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네. 네. 안쪽 들어오세요. 이쪽에 세. 네, 안쪽 들어오세요. 사업비 지원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유 사무 공간에 입주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근무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고 교육이나 멘토링 등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초기 신규 지원한 팀들 대상으로 한 번 더, 딱 한 번 더 후속반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신규를 계속 받는 열려 있고 그리고 후속 지원도 성장 지원 팀에도 네네. 업무가 또 이렇게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 이제 한 8개월 동안 잠깐만요. 이제 한 8개월 동안 잠깐만, 크신가? 동아리 형태로 시작을 했는데 다음 세대 재단과 만나면서 네, 이제 점점점 조직화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입주하고 나갔을 때 여기 다시 못 돌아올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오게 돼서 너무 기쁨.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차별적인 우리 사회에서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입주를 하셨지만 혹시 수업에 구독하고 계시나요? 아, 구독까지 못했습니다. 아, 아이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충현 인턴님이 오셨기 때문에 귀한 이런 걸 네. 귀한 세 팀을 한 자리에 모셔서 아, 네. 아, 지금 현재 입주하신 기업 네, 맞습니다. 네, 입주한 비영리 스타트업 팀들이고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약국문을 박차고 나간 마을로 향하는 약사들 시야인가 뭔가 저 늙음 저 느낌도 굉장히 좋고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로 다가가 향하는 느낌이 좀 어디서 와야 되는지 네. 로고에서 네, 네. 제약회사의 어떤 네. 그런 것 같아요. CI 같은 느낌 맞죠? 네, 네. 공감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늘품 제약 약사님 그러니까 그런 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디자인이 그렇게 나온 거야. 혹시 러블리 페이퍼의 영어 그 표기를 보면 어떤 일을 하는 팀 같아요? 그러니까 리페이퍼잖아. 재활용하는 데요. 자, 네. 리페이퍼. 네. 긴장하세요. 네. 저희 러블리 페이퍼의 저 로고 에 있는 저것은 혹시 뭘로 보이시나요? 리어카. 오! 맞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얼굴이 뭐 담겨 있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가요? 너무 예뻐요. 칭찬인 것 같네요. 소위 말하는 청각장애인의 자녀들이고요. 아, 네. 아. 저희가 봤을 때는 코다의 커뮤니티가 우선 필요하고 그리고 코다와 농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 네. 어떠세요? 저렇게 봤을 때는 임팩트가 없어요. 고유와 소리의 세계를 잇는 거를 약간 이미지화 그렇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또 현란한 그런 게 아니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한 번씩 기회를 드릴게요. 성인 코다들과 만나서 이제 연대를 하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함께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야, 지아 역시 대저택답게. 아, 지아 공간 느낌 있어요? 우와. 네. 짜잔. 야, 되게 잘 꾸며놨다. 괜찮죠? 네. 우와. 저 육성된 팀들이 이제 앞으로 활동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활동들을 저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소개하고 있는 전시 공간. 아, 전시 공간. 네. 아, 여기도 홍보할 수 있게. 네, 네, 맞아요. 다른 방에 있으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참 진짜 다들 인상들이 너무 좋으시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저희 대표님이 소백에 나오신 적이 있으시죠? 네네, 저 출연 한번. 아,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활동하기 위해서 연락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매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늘 좀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서 새로운 게 오늘 왔어요? 이걸 좀 소개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이게 사용하면입니다. 손수건. 손수건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자연 보호, 친환경적인 그런 활동이잖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이런 것도 사용하지만 좀 보통 씻고 여기로 닦거든요. 오, 그럼 이미 실천을 잘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이런 손수건을 행사 기념품으로 좀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선물할 곳, 선물하려고 하는데 마땅치 않거든요. 뭐 이런 것도 어떤 걸 사용할까. 네.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이 지원 사업을 받고 나서도 계속 이제 그런 지원들 또 자원들을 연계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매년 성장하기도 하고 또 이런 곳에도 전시 공간을 마련하셨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제일 먼저 달려와가지고 그게 전시할 기회를 얻고 그러고 네.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다른 계속 또 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있으세요? 네.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드실 수 있도록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걸 제일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득자! 인턴님도 이제 퇴근할 때가 되니까 잠시만. 좋아하신다. 아침에 출근할 때랑 너무 느낌이 다르세요. 일단 먼저 더 흥건대드리라고. 야 잠깐만. 자 회식비 100만 원을. 잠깐만요. 이분들 비용계 아니에요?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돼. 잘 뽑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어떤 게임? 쉬운 게임과 어려운 게임이냐? 자 밸런스 게임입니다. 이순재씨 밸런스 게임. 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하나 둘 셋 짜장면. 그래도 혹시 틀리시게 되면 거기서 20만 원씩 까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회식 메뉴는 삼겹살 돼지갈비 하나 둘 셋 삼겹살. 오 20만 원. 떡볶이는 쌀떡 밀떡 하나 둘 셋 쌀떡. 오 여름이냐 겨울이냐 하나 둘 셋 겨울. 오 산이냐 바다냐 하나 둘 셋 산. 오 마지막 문제. 비 오는 날 땡기는 음식은 파전이냐 김치전이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전 파전. 저희 팀들 이제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네. 기부 동료해 주시고 이런 일 기부 동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소백의 사진기에서 다음 세대 대담과 비영리 스타트업을 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